되게 어렵네요. 그쵸? 네. 네.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뭐 어쨌든 지금 퍼스트랑 세컨이랑 계속 그 주고받으면서 한쪽이 멜로디하고 한쪽이 반주해주고 뭐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, 세컨도 지금 똑같은 거 거의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줄옮김을 하면서 같은 손가락으로 짚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줄옮김도 많고 되게 복합적으로 네. 해야 돼,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쵸. 스타카토도 나왔다가 여섯 개 슬러 했다가 마침 우리나라판 악보에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, 이 곡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법이 있으므로 제 1권에서 연습해온 방법을 응용하고 연구하며 켠다.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네.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다 써보세요. 그쵸. 이렇게 써있네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 라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그 2, 3마디는 이거거든요? 이건데 25, 26은 거꾸로 해놨어. 이렇게 바꿔놨어요. 그래서 되게 괘씸해. 저도 레슨할 때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차이점. 이게 되게 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괘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고, 30마디에 보면은 제가 거기 손가락 번호를 써놨는데 C 플랫을 4번을 뻗쳐서 잡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 저는 사실 그게 더 편하긴 한데 이거를 연습하라는 얘기겠죠. 4번 손가락 뻗는 거를. 네, 1번도 가로치고 써있고 1번으로 하든 4번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4번으로도 한번 해봐라 라는 취지로, 아마 바로 다음에 또 1번을 짚어야 되는데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4번을 써놓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연주할 때는 5마디 같은 경우에 레미파도미파 슬러각활 스타카토 살려서 했지만, 연습하실 때는 일단 스타카토는 무시하시고 첫 리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익숙해진 다음에 스타카토를 넣어서 적용해서 하시면 또 좀 빨리 수월히 곡을 마스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스타카토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개 이름 틀리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보다 한번 완독, 완주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노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스타카토 악상 같은 거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다. 네. 스타카토를 넣어서 하면 음정을 약간 놓치는 경우도 많아서 내가 틀렸구나 맞았구나를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. 레가토로 하시면서 맞는 음정도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스타카토 하시는 거. 이런 연습 방법은 다른 연습을 하실 때 적용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일단 음정하고 리듬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상을 집어넣어서 연주를 하는 거. 9마디, 10마디, 11, 12 이렇게 4마디 동안 슬러 한 마디씩 다 채워지는데, 혹시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에 가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손가락이나 줄이 언제 옮겨지는지 확인하시면 그때 이렇게 하시는 걸로. 활 분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. 그쵸. 배우시는 분들이 좋아. 그렇지. 이런 식으로 그게 쉬어서.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죠. 첫 음에 다 써버리는 거. 네. 슬러가 막 그 8분음표 6개에도 붙어있다가 3개도 붙어있다가 막 이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. 그런 거 주의하시고 지금 곡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 말고 일단 곡을 먼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읽는 거부터 먼저 해주시고 네.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슬러 스타카토 지켜서 연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7마디, 18, 19, 20마디 이런 거 혼자 하신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음정들을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안 돼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미솔도, 미파솔라, 미솔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미솔도, 미파솔라, 솔도, 시라, 솔 다 이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세컨하고 퍼스트가 주고받는 거죠. 그러니까 이쪽에서 넘겨받을 수 있게,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손에 쥔 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손을 놔야지 물건이 떨어지지 않지,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놔버리면 물건이 떨어지잖아요. 음악도 마찬가지. 건네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 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브릿지 부분을 중첩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음악이 음악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너무 이 텍스트에 칼같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음악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.
혼자 연습하시더라도 이 세컨 파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 영상은 이제 뭐 켜놓고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테고 영상이 없더라도 머릿속으로 요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25마디 합리화하는 부분도 주위에서 하신다면 서로 이제 느끼시면서 그렇죠. 미설도 도레미가 다리라 마리라 같이 하면 더 음악적으로 표현하기도 좋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. 이런 데는 그렇죠. 듀엣을 하기에는 이런 데서 음악이 완성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네. 기계랑 인간이 다른 점이라고 네. 봐야 될까요?